안녕하세요. 멋진 교수입니다. 네, 오늘은 와 모음을 한번 써보고 와가 들어가는 낱말을 같이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는 이 오하고 아가 합쳐진 이중 모음이죠. 확실히 단모음보다는 이중 모음이 글씨를 쓰는 데는 좀 까다롭긴 합니다. 자, 그러면 와는 일단 이렇게 세로로 짧게 획을 먼저 그어주고 그리고 가로 오른쪽으로 살짝 비스듬히 올려서 긋고 이 세로 획은 시원스럽게 이렇게 뻗쳐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찍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자음 기억부터 시작해서 와 모음과 연결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받침이 없이 일단 써 내려가겠습니다. 디귿에 좌. 그 다음이 로아. 발음도 힘드네요. 그리고 미음, 모아, 비읍, 좌. 이 세로 획이 주축이기 때문에 전체 형태는 항상 이렇게 그 획을 기준으로 서 있는 삼각형 형태로 쓰면 됩니다. 관화좌 람마와수아. 왠지 지금은 이 글자보다 이걸 말하는 제 입모양이 조금 더 신경 쓰입니다. 콰 그리고 좌 피읍에 와를 붙이고 그 다음 히엇에 와를 붙여서 화. 자, 이렇게 썼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. 와 밑에 받침이 들어가는 단어를 떠올려 보겠는데 뭐잘 생각이 안 나죠? 이 나는 제쳐놓고라도 좌, 루아, 마 이런 글자들 밑에 받침이 있는 것은 뭐본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는 단어 위주로 일단 먼저 써보고 잠깐잠깐의 변형 이런 것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뭐 그런 거는 약간 재미로 봐주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와 모음을 어떻게 예쁘게 쓸 것인가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과 밑에 받침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자, 광. 과 밑에 받침 오는 거는 많죠? 광풍. 아주 미친 듯이 부는 바람. 광풍이죠. 자, 이단 하니까 또뭐 떠오르는 연상되는 말이 있습니다. 노래. 광남 스타일. 물론 틀렸죠. 그냥 한번 와를 써보고 싶었어. 이렇게 한번 적어봤을 뿐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봤어? 뭐 많이 들어본 말이죠. 자, 그리고 놔라 마 이런 말 쓰죠. 마 하니까 3단계 떠오릅니다. 마, 마, 마. 뭐 사직구장 스타일. 놔 밑에는 받침이 그다지 많이 오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영어와 함께 써보겠습니다. 자, 나를 여러 번 쓰는데 잠깐 눈치채셨는가 모르겠는데 나나나나나나 쏴 이거 있죠? 저는 받침 한번 붙여보고 싶어서 기억을 붙여봤습니다. 쏴. 자, 다음은 의성어 중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우당쾅쾅. 자, 키읔 아래에 와. 자, 뭐 세게 부딪히는 소리죠. 자, 우당쾅쾅 하니까 또 자유롭게 또 연상된 단어가 왕창, 왕창 깨지다. 자, 그 다음은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죠. 괄괄하다. 기역 밑에 와를 썼습니다. 아주 그 성격이 호탕하고 좀 급하면서 좀 드센 분 있죠? 자, 그리고 이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죠. 활짝. 활짝 피다, 피어나다. 이렇게 하면 일단 뭐 꽃이 연상되죠. 자, 여기서는 활짝 피어라. 황혼. 이것도 괜찮아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와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.
여러분도 이런저런 단어를 떠올려가면서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